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합포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 지역에 대해서 우선 비감 기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특별히 제 지역뿐 아니라 지역이 가장 어렵습니다. 서울은 솔직히 정부 없어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없어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병훈 의총기관은 그 지금 이병훈 의원께서 이런 책자를 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관광 컨설팅 이런 책자를 저도 내고 싶은 정도로 이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역을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 멀리 벗어난 지역의 사람들은 서울이 힘들면은 그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이 좀 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지역은 정말 우리 옛날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저수지에 바닥이 거북이 등짝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이 도시도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은 다른 도시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시의 그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핀 관광정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이 관광이나 오늘 그랜드 코리아 레저도 그렇고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니까 지금 사실은 뭐 모든 사정을 다 코로나로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또 따질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 이전 또 포스트 코로나까지도 이제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사장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공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기구라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만 태국 같은 나라라든가 그다음 심지어 선진국인 일본 같은 나라도 위기가 오면은 특히 지역의 위기가 오면 관광으로 다 돌파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에 국가적 위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국 전체가 나서가 정부가 나서서 그냥 정부가 관광공사였어요 사실은. 그때 태국이 채택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타일랜드입니다. 놀라운 타일랜드. 그리고 태국을 상품화하고 그걸로 태국에 다시 손님들이 왔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랬고요. 일본은 뭐 잘 아시죠? 지역 창생이라 그래서 네.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본에 관광을 참 많이 갔는데 그때 정부가 매칭해 줘가지고 지역 정부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도쿄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지역, 먼 지역, 도쿄에서 먼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던 일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지금 공사 사장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크게 정말 중요하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오늘 우리 종교관 이용훈 의원께서도 자료집을 만드셨습니다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컨설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네. 찾고 또 그 매력에 대한 매력을 확대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게 언제 실시되죠? 지금 빅데이터 우리가 별로 득을 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네.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네.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네. 오는 관광객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 그분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어떤 소비를 하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는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서 지역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관광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이게 이름이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예예 예. 기대가 큽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빅데이터까지 안 가더라도 몇 개 보면은 최근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이행자 증감률을 보면은 네. 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코비드 때문에 언택트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강원도 고성군 그다음에 인천 옹진군 서울은 이제 중국이 워낙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줄었고 또 부산도 유명한 해운대가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서 보면 큰 기회인데 예. 이런 기회를 지역에서 좀 살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다 이렇게 참 우리가 하고 있기는 너무 절박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로 우리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예, 근데 요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 관련 책자를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예. 지역의 창조자들. 예, 예.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 저 동, 서부 지역에서 뜻밖의 네. 포틀랜드 같은 도시가 네, 네. 이게 한 우리 지금 마산 비슷하게 한 40만, 30만 이런 도시인데 우리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모가 오히려 매력적인 도시로 변하고 또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최근에 트렌드가 그 밀집된 큰 대도시보다는 이전 소도시에 ICT 환경이 잘 되어 있고 네, 스마트 시티가 있으면은 훨씬 살기 좋은 시티가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그걸 이어줄 사람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ICT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키울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관광 벤처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광 벤처 사업의 진행 정도 하고 이걸 좀 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오늘 뭐 답변하기 바쁘실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육성하실 건지 이렇게 네. 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워커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예, 예. 걷는 데 미치다 이런 것이죠. 세계적 주제입니다. 걷는 데 미치다는 네. 세계적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있구나 싶어서 제 동네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 미개통입니다. 전부 미개통. 아. 근데 미개통인데 설치하는 구간도 제가 지역에서 따져본 경험으로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험으로는 조금 실측을 해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중해 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거제도가 큰 방파제입니다. 이 좀 예. 우리 저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말씀하시겠지만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이 와서 네. 거제도가 산토리니면은 마산은 아테네다 그랬습니다. 네. 이 바다를 에게해 갔다 그랬습니다. 네. 안 와보셨죠? 예,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 큰 도시인데 100만 도시에 관광공사 사장은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뭐가 불편한가도 알고 보시. 그래서 이런 도시의 지중해성 특성이라는 게 기후도 그렇고 그 바다 둘레길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파란 길 9, 10, 11 이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도 한번 시민 참여형으로 정말 한번 좀 실측을 해봐야겠고 그걸 통해서 스마트 이 관광 벤처를 하는데 지역에서 뭐 일자리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랜 숙련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사가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지적해 주신 내용들, 특히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서울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